자, 이번엔 국내 한 커뮤니티에 올라와 누리꾼들을 술렁이게 한 사연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강원도의 한 강에서 친구 아버지께 직접 겪은 실화라고 합니다. 오? 비가 많이 오던 밤이었는데 친구 아버지가 강가에서 한 여자애가 울고 있는 걸 보셨대. 근데 그 여자애가 다가오더니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울고 짖으며 같이 가달라는 거야. 친구 아버지는 안타까운 마음에 여자애를 따라 산길을 따라 나섰는데 아 따라가지 말지. 나 이런 거 들으면 진짜 불안해. 친구 아버지가 힘들어서 잠시 멈춰 땀을 닦으려고 보니 온몸이 물에 젖은 것처럼 흠뻑 젖어 있었다는 거야. 그때 문득 정신이 들었는데 물 한가운데였어. 아우. 그리고 그 여자아이가 물 한가운데서 가지 말아요, 이리 와요 손짓을 하고 있었는데 발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였대. 와, 엄청난 능력이네. 아니, 친구 아버지를 홀린 거 아니에요, 저 정도면? 오라고, 물귀신처럼. 물귀신인 거죠. 너도 근데, 같이 가자죠. 근데 이게 뭐 증거도 없고 사진도 없고 뭐 이렇게 이런 거 누가 뭐 꾸며냅니까? 근데 단순히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이 강은요. 예전부터 마의 강이라고 불릴 정도로 온갖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미스터리한 장소입니다. 실제로 낚시터에서 중학생 익사 사고 발생, 물놀이 하던 20대 익사, 다슬기 잡던 60대 익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무려 64명이 사망을 했어요. 오, 맞네. 한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익사 사고 발생지였던 이곳. 자, 지역 주민들에 의하면요. 물귀신 때문에 익사 사고들이 발생한 거라고 주장. 이후 이 강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괴담 속 단골 장소가 됐고요.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의 공포에 지역 주민들이 물귀신의 혼을 달래기 위해 굿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건 해야 됩니다. 굿했다면 찐이다. 네. 저건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근데 사망 사고 숫자를 보세요. 뭔 강인데? 그러게. 야, 그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아 유령이야 뭐야 나. 너 악귀신이었지. 발음을 너무 똑바로 X방으로 하니까. 악귀라니까. 아무 말도 안 했다. 자, 전문가들은 문제 그 강이 다른 강에 비해 유속이 빠르고 강속 지형이 고르지 않아 진흙구덩이에 빠질 위험이 높다라는 의견도 내놨는데요. 자, 매년 사고가 반복되자 해당 지역 군청, 소방서, 해경이 합심해서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익사 사고가 비교적 감소했지만 여전히 이곳에서 종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강 자체가 조금 주의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는 강이네요. 반갑다. 한때 전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물귀신 괴담. 대체 그 물귀신은 어떤 한이 맺힌 걸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